통일을 상상하면 10대들에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군 문제. 군대 진짜 안 가도 되나요? 뭐 없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원하는 사람만 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애들끼리 얘기는 하던데 백두산으로 갈 수 있다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20, 30대는 통일되면 좀 나아질까 기대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뭐 자원들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또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북 접경지 인근은 토지를 사려는 사람들로 들썩입니다. 땅값은 20, 30%까지 오른 상황. 어제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한 4, 50팀이 왔어요. 전국에서 다 와요.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번지수만 불려주 가르쳐주면은 자기네 인터넷 검색을 해갖고 이제 마음에 들면 바로 통장으로 계약을 하고 그러는 실정이죠. 뭐 성사시킬 물건이 없으니까 그래도 간혹 물건이 나오면 바로 한 시간 안에 거기 다 팔리는 형편이에요.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다는 말씀? 매도인들이 값이 더 오른 다음 팔기 위해 내놨던 땅을 대부분 회수했기 때문이랍니다. 계약했다가도 또 해약되는 건수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게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까지 위약금 같은 거는 뭐 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싶은 거죠. 유일한 분단국의 심상치 않은 변화. 외신 기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 이런 그냥 최악 시나리오까지 사실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전쟁 날게 되면 사실 베이징 있는 기자하고 싱가포르 있는 기자도 여기 빨리 한국 와야 되고 우리는 여기 특별 어떤 타스크포스 사무실 하나 만들어야 된다. 우리 호텔 방까지도 예약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둘이 갑자기 뭐 장난도 치고 뭐 거의 옛날 친구처럼 만나는 그런 느낌. 남북 정상회담을 보며 독일 통일의 기억도 떠올랐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 되게 갑작스럽게 됐는데요. 우리는 6개월 후 통일할 건데 그래서 아마 사람 야 너 미쳤어?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갑작스럽게 그냥 문 열었어요. 1999년 28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통일 선언을 했던 독일. 우리나라의 통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남쪽, 북쪽 그 차이는 오히려 동독, 서독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이 통일 프로세스는 훨씬 더 많은 시간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며칠 전에 봤던 우리 그 회담 되게 큰 스테핑스톤, 마일스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에 알렸던 선배 기자처럼 한반도 통일의 현장에 함께하고 싶다는 안톤 숄츠. 한국에서 만약에 진짜 통일되면 이번에는 아주 가깝게 제가 잘 보도하고 싶고 가깝게 그냥 취재하고 싶어요.